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방송을 껐었어요. 방송 껐었는데 그 방송을 껐던 부분은 김봉준이 연기를 X같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주려고 그냥 여기서 K 몰카라 그러자. 좀 약간 몰카식으로 넘어가길 바라면서 제가 빡종한 척 하면서 이렇게 시청자도 몰아주고 좀 했던 건데, 김봉준이 연기를 X같이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김봉준이 저희 대작이긴 한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K3 시간 벌칙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자꾸 봉준이 인성 그냥 주작이었으니까 K3 시간 벌칙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네. 김봉준 이 새끼는 좀 쳐맞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깡패 이미지 니가 만들었잖아 걔 씨발 새끼야. 원하신다면. 자, 그러면 봉준님, 기훈님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네, 말할 거 말해 주세요. 네. 일주일 했으면 되지, 싫어하는데? 원하신다면. 자, 그러면 봉준님, 기훈님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네, 말할 거 말해 주세요. 네.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왜 시간 벌칙을 해야 되냐, 개새끼야? 난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오늘 열연했어. 진짜 나는 면상 보면 웃음 터지는 거 진짜 개 참으면서 위기 존나 왔는데 끝까지 계속 참았는데 왜 저는 왜 해야 되는데요? 난 왜? 해야지. 이게 왜 시간 벌칙으로 돼? 난 되죠? 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김봉준 혼자 가야지. 입술에. 같이 해야지! 주작이니까 방송 접어야지 뭔 벌칙이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 처음에 말은 됐어요. 아니 너가 문 열면서 너가 웃었잖아. 씨발 새끼야. 네가 웃었어 개새끼야. 네가 문열때 둘이 눈 마주쳤는데 웃었잖아. 그때부터 존나 네가 하고 있었잖아. 개 같은 저 웃음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못 아니 들었죠? 네가 이렇게 했잖아. 존나 귀엽네 진짜로. 아, 주장이면 방송 접는다고 한 것도 드립이지, 형들. 시간 벌칙 할것 같은데? 솔직히 뭐 480시간, 240시간,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는 진짜 짧으면 48시간, 길면 72시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 좀. 아, 진짜 돈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간의 힘들어. 사람 문제라가지고, 좀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왜 방송을 하려고 갑자기 했던 시청자 이렇게 거니까. 아니, 짧으면 48시간, 길면 귀신이 아니라 72시간. 너한테 화낼 게 없었어. 화난 게. 화낼 게 억지로 만들어야지니까 뭔가. 근데 길면 아까 내가 루즈. 말했잖아요. 미리 뭐 깡패가 나랑 마음에 안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아니면 내가 이거 본기들인 거 관리 안한거 이것도 좀막 언급 좀 하고. 아 근데 본캠 그 드립은 저기 그 뭐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했는데 그거 뭐 물어버려 그럼. 그럼 뭐 이렇게 말해야지 따르게. 해서 나 내일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내일 어차피 식목일 공방 오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72시간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제가 아, 실수하네. 실수하네. 아, 근데 나 72시간? 솔직히 말해서 그 뭐야 월초인데 시간 벌칙 하기 싫죠. 하기 싫은데. 내가 근데 저는 오늘로서 딱 정했어요. 다시는 부산 안 올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K형이랑 둘이서 7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씨발. 귀여워. 나 보쌈 시켜. 드립이 없구요. 보쌈 와야죠. 아 보쌈 아 아이 케이스 아 시시비하면 좋죠. 저랑 맨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 새끼가 맨날 방송에서 씨발 뭐 안 한다니 많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못한 거지. 이제 동물 망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주작이에요. 김봉준이랑 1대1 컨텐츠 부르면 안 올라고요. 진짜로. 어? 근데 나는 카뮤한 들어서 알았어. 그러니까 카뮤가 야, 싸웠다는 거. 내가 이거 하려고 저 그 뭐냐. 예. 그래서 내가 연락해 봤지. 계속 이렇게 딱 해놨다고. 근데 씨발 이렇게 마주해 막 처마랑 뭐냐? 아이고 뭐야. 전에부터 해놨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왜 첫날부터 저한테 말을 안 해줘요? 응? 왜 첫날부터 말을 안 해주냐고요? 뭘? 왜 첫날부터 말을 안 해주냐고요? 또잉또잉님 별풍선 아 또잉또잉님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 모르겠지. 아 용인이 다이어트하느라 감미를 잃었나 보다. 아, 저는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형님이 그게 망충 참 피치를 존나 날라고 용이 밑줄 결코님 결풍선 늦게 막죠 떠져 자죠. 안 아파요. 저 소심한 거 알죠? 그래서 형님 맨날 카톡 하잖아요. 형님 이런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맞나? 네. 그러면 1대1로 막 이렇게 컨텐츠 하는 거 이제 진짜 안 올게가. 핫바위 구멍님 별풍선 120개. 본 게임 이후로 10대 참사지 않나. 와 이거 이거 진짜. 아 아픈 거. 아니 봉준이 연말에 나온 건 좀 알라고요. 내가 야 씨발 왜요? 내가 해가지고 잘 된 거 얼마나 많아. 뭐 있는데요? 무하대 새끼 미친 새끼야. 내가 만들었잖아. 네가 만들었냐 그러면? 네가 만들었는데 기운이 뭐, 다 했지 개 씨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잘했지. 아니 그래 내가 짰잖아 그걸. 형님 짰었나? 내가 짰지. 그걸 누가 짰어? 뭐 기억 안 나는데? 어이가 없네. 본게임 재평가라고. 본게임이든 솔직히 초반에 재밌게 라고 했어. 근데 무학의 세대 내가 만들었지. 무학의 세대 2는 제가 했잖아요.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무학의 세대 2도 내가 했다. 이 새끼 잘된 거는 다 지네 개새끼. 무학의 세대 2도 내가 했다. 인생 포차는 얘가 했어. 미친 새끼인가 씨발. 저는 봉준이한테 컨텐츠라고 말하고 기운빡 돌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은 사실상 말을 잘 못해. 저는 형들한테 컨텐츠하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채팅자 분이 이거 제대로 컨텐츠다 싶으면 부르지. 유쾌해져서 다행이다. 나 씨발 메이저 인기 있는데 어떻게 부르냐. 아니 무학의 세대. 예. 원, 투, 내가 했지. 그 다음에. 아니, 투는 제가 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아, 달기. 아니, 달본님. 케이스를 72시간. 그거 내가 했지. 퀵비 드릴게요, 형님. 본방 오세요. 씨발, 네가 잘못된 개새끼야 같이 한 거잖아. 미친 새끼야. 실수하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케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자한 거야. 케이 살려주려고. 나를 씨발, 너 잘못된 거 아닌데 왜 나를 계속 72시간 해야 돼, 개새끼들아. 그때 K 세탁해 준 거야 진짜로. 야 근데 진짜 아 형님. 아 근데 파이 사건데. 깊은 뜻을 알아야 돼. 동생으로 사마디만 할게요. 뭐? 진짜 아가리 똥내 저한테 해주세요. 이 씨발로마. 저 치카 다리는 같이 갈래요? 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니 그리고 상류사에 그거 개망했지. 아니 존나 망했는데. 아니? 망했는데? 존나 망했는데. 아 그 정도 망했지.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K3 모였는데 만달이 깨지면 그냥 만방송이야. 상류사에 막 그 뭐야 떨어졌었거든. 흔근히 그래야 돼. 그 입방송 왜 떠냐고요. 씨발 사람들 몰입한 되게. 저 병신이에요?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까 취태했잖아 계속 나 얻어만 뭐 이거 흔근히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도 채팅창 많이 유쾌해져서 다행인 것 같아 진짜. 새끼 병신이라니까요 진짜. 턱 쪽에 하루 이거 팍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싶다. 때려라 씨발 새끼야. 아. 아. 72시간 일단. 와 시간 봐서 존나 힘든데 진짜로.
이번 달 안에 가면 저기 사는 걸로 합시다. 됐죠? 아, 되잖아요. 아니, 난 내일부터 할 건데. 아, 전 나도 하면 내일부터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생일이라 가지고 생일 박수 너무 해야 돼요. 아, 저 뭐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들. 저 못 가요. 내일부터는 지금 무리고, 왜냐면 저도 일정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솔직히 이제, 솔직히. 아, 나 일정을 진짜 짜고 못 가, 있어요. 형들. 나 진짜, 아, 제발 그거 하지 마. 진짜 내가 미안해. 오늘 방송 망한 거, 진짜. 저 일정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K형도 일정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없어. 너 공방 페이 받고 가는 거지? 페이요? 어. 얼마 줄 것 같아요? 아니 너 공방 페이 받고 가는 거 아니야? 씨발 얼마 줄 것 같아? 아니 그니까 페이 받고 가는 거 아니냐고. 받긴 받죠. 얼마? 왜 받잖아 미친새끼야. 얼마 받을 것 같은데 개새끼야. 오이씨. 아 나 먹방 있다 집에서. 아 월크린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갑자기 나무를 왜 심어요 갑자기. 디코 해야 되겠다. 존망주는 아, 있어. 아 나무 못 심는다. 나 진짜 나무 어떻게 가냐고. 아 근데 나무 솔직히 그거는 이제 좀 그때 그러니까 일정을 짜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정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면 이제 또 아 너무 바쁜 척하는 것 같아 좀 재수 없어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요새 좀 개인적으로 가거든요. 아씨 너 그 뭔데 나무 누구인데 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MC는 저예요. 어? MC는 저예요. MC는 전데. 몇 시 하는데? 아침 8시 반이요? 아니 형님은 갈 필요 없어요. 아 근데 나무 없고. 심는 거로 통째 줄 것 같은데 형들이? 아! 아 무슨 저는 나무를 왜 심으러 가요? 아니 그럼 제 방송에 한번 도와주세요. 아 네 방송 키는 거 아니야 내일? 공식 방송이라가지고. 아니 네 방송도 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거폭 형이나 제가 회의해가지고 오키라 하는데 아 제가 왜 가요? 아니, 연대 아, 시간 없어요. 책임이요? 그러면 낮부터 밤까지 같이 해주세요. 생일도 같이 축하해주고. 저희 집 이제 이사 한 주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됐죠? 네. 아니 이 채팅방에 뭘 케이도 어? 간대. 어? 온다고? 나는 누가 오는지도 아무도 몰라. 나는 그냥 MC라서 가는 거야. 아니 내일 그럼 내일 이제 저 생일상이랑 그리고 좀 차리고 통보님께 나무의 날이잖아요. K도 부르고 K형도 부르고. 아! 나무 한 심을게 기훈아. 참여하는 의미에서 나무 심는 거 존나 힘들다. 나가서 해봤잖아. 회님도 시청자분들 아 감사합니다. 아 씨발 무슨 나 또 웃음 터질라 했는 게 12시 넘으니까 기훈아 생일 축하해 케이크 케이크 철로 하길래 그거 보고 아 씨발 존댓다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70분인가? 아 근데 여러분들 70시간 바로 못해요 여러분들. 저 이번주 토요일에 컨텐츠 있어가지고 예. 토요일에 컨텐츠 있어서 이번주 70시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예. 오늘 무슨 일이지? 전화해야 되겠다 봉준이한테. 아 기훈이 저도 이번주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72시간은 날짜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뭐 다음 주 아니 뭐 다음 주도 언제든 봉준이한테 시간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너희들은 일정이 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일정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너 제안할 게 있는데 어 형님 집에서 72시간 합시다 이번은. 나도 그거 좋다고 생각해. 뭐 서울에서 인천도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재밌는 컨텐츠 많이 짤 거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김봉준 잘못이기 때문에 김봉준 올라와야 돼요. 그치. 그리고 내 방에도 지금 너도 같이 나무 심어야지 그러면서 나무 자꾸 얘기 나오는데 나무 심으러 가야 되냐? 형님 작년도에 저 나무목이 탄신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치 나 너한테 끌려갔었지. 야, 내일은 그럼 같이 K3 방송합시다. 낮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 김봉준은 간대. 저 새끼 표정만 있나 이게 씨발 돼지 새끼 안 때문에 방송 진행 안 될걸요? 진짜 이거 역대급 개폭동이에요. 그냥 방송 봤죠? 니 때문에 일어난 문제야. 나 방송 처음부터 다 봤지. 지금 우리 미친 새끼야.
감민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BJ 언급해가지고 미친 새끼가. 그래서 K양한테 포커스는 형님한테 갔잖아요. 그럼 K인가? 이래 듣잖아요. 어. 새끼 좀. 아니, 내가 보기에 이 형은 이제 안 갈 수 없거든요. 내일 갑자기 아침 비행기 저 7시 비행기니까. 자야겠네. 야, 야, 그러면 그 비행기 그 뭐야 김포공항에 지금 네 차가 있어? 네,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7시에 와가지고 예. 7시에 오면 8시에 도착하고 너 8시 반까지 못 가? 서울에서. 아니요, 제가 그 카메라 찍어봤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거기 나무 심는 데까지. 그 시간대에는 못 간다니까? 응? 지랄. 아니, 그 시간별로 검색해보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면 1시간 넘게 걸릴걸? 아, 내가 카메라 찍었는데 30 몇 분 걸리던데. 근데 아니, 근데 이제 8시 반까지 모이는 거고 또 방송은 좀 더 늦게 하는 거 알잖아요, 형님. 그냥 너희 오늘 그 뭐야 아침까지 방송하고 첫차 타고 와. 그 첫차가 7시에요. 아니 그 KTX는 더 일찍 있잖아. KTX는 2시간 40분 걸려서 맨날 똑같을걸요? 그래도 8시 전에 도착할걸? 일로 그건 일로 그건 알아서 하고 형님도 남우심으로 올거죠 그러면? 봉준이 형은 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싫어요? 나? 아니 지금 기분 좋아. 찔려고요. 아니 지금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아니, 형님 말고 형님 말고요. 아니 형님 싫어요? 찔려고요. 아 어? 오 이 새끼. 형님 이 새끼 진짜 제가 왜 방송 접을 듯 진짜. 아니 근데 접는다고 원래 약속을 했었잖아. 근데 저 새끼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 이 새끼 존나 지금 폐가 개펴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한다고 해서 뭐 민심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야, 야, 기훈아. 예, 예. 너 그냥 한 5분 정도만 그 뒷방 좀, 옆방 가 있어라. 저 새끼가 지금 네가 옆에서 실드 쳐주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니까 지금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잠깐 옆방 가 있어봐. 네, 알겠습니다. 어. 형들, 저도 빠질게요. 김봉준이랑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들, 저도 빠질게요. 김홍준이랑 얘기하세요. 안 돼. 아니 근데 내일 장갑 끼고 열심히 신고 올게요. 29로면 되나? 나무 잘 신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가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심어요. 감사합니다. 팀당 내일 아침 뭐라고요? 7시? 7시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반항하는 건 아닌데 꼭 가야겠죠 형들. 네. 길리슈트 입고 가라. 길리슈트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길리슈트 입고. 네. 네. 그리고 밤에 제 생파까지 깔끔하게 하겠죠? 생파를 왜 하세요? 저 내일 재생이니까 생파해야죠. 생파하세요? 생파하면 또 친한 사람도 불러야 되잖아요. 제 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봉준씨. 네. 그리고 K씨. 예. 네. 딱 셋이서 갑시다. 예. 네. 사실 부르면 200명 넘지만 내일 K3로 오늘 이 사람 버려놨으니까. 엔게치 형님 어서오세요. 아 그럼 나 또 잠 못 자네. 진짜 아니
아니 혹시 뭐 부르사람이면 부르세요. 예. 봄이나 불러도 되고요. 예. 아 근데 아까 봄이 그거 뭐냐 저거 뭐라 했어? 예? 저기 전자기지물 뭐라 했어? 봄이가 뭐라 했다던데? 몰라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럼 내일 깔끔하게 이제 밤에는 이제 제 생일 기념으로 봄이나도 부르고 금아씨도 부르고 아이도 부르면 되겠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사실 저는 근데 그건 좀 비추고 역행도 괜찮고. 아니 근데 내가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예예 예. 진짜 생일 파티까지 다 해주고 싶은데 예예 예. 내가 진짜 술이랑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죄송한데 PT 받고 있다고 했죠. 저도 PT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저희는 방송인이잖아요. 저도 아예 처음에 안 몰래 했거든요. 술도 안 먹고. 아, 근데 운동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안 돼. 진짜 하루 그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자리 가면 이제 안 먹고 있으면 앉아만 있으면 분위기를 못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나무만 신고 올게.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PT는 운동은 또 하면 돼요. 하루 먹고 아니면 그 술만 드셔도 아 술은 별로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참여만 하셔도 됩니다. 아 고동희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봉준아 내가 내일 PT 잡아줄게. 그렇게 크게 뭐 요구 안 할게요. 예. 다시 또 빠져라고요? 시바로 막 쟤 네 인간이냐? 봉준아 내가 내일 PT 하루 서울에서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한테. 오늘 아침에 비행기 몰랐는데 지금 한 걱정하지 지금 마. 바로 잠들어 6시간 잘 수 있거든요. 깨끔 빨리 정보 좀 제 주실래요? 그리고 내일 이제 또 룩은 뭔지 알죠? 그 무슨 코드라 하노? 패션 코드라 하나? 트렌치 코드라 하나?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예? 나무 옷으로 입고 오라고요. 초록색 옷으로. 아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나무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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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가요? 저는 뭐 가지 솔직히 안 원했는데 민수님이 그렇네요.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네, 저도 같이 갑니다. 아, 네. 아침에 그 족같이 일어나가지고 족같이 가면 돼요. 네. 오, 한 번 더 있네요. 네. 거제 폭격기 형님. 네, 같이 가면 되겠네. 네. 내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밤까지 멋지게. 제 생일 파티까지. 아, 자꾸 제 생일 파티 얘기하네? 봉준 씨랑 네. K 씨야. 봉 플러스 K.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한번 그림 그려보고 재밌을 것 같은 거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예, 예. 아 이건 오케이. 아 왜 아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야 내 성 가야 돼요? 오케이 내일 그러면 깔끔하게 어차피 식목일날 내일 가잖아요. 네. 빚이 제가 듣기로 50명 이상 온다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밤에 생일파 참여할 역캠 3명 섭외까지 가죠. 제가 구해라고요? 아 정신은 K이죠. 저는 왜냐면 MC 보면 바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운영자들은 환호소 지르고 있겠네요. 그래서 드물컵 한 명 오네요. 난 아예 섭외가 안 들어왔어. 그렇게 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이제 길어 말해봤자, 뭐 다른 것도 없고. 야, 이번에 누구누구가? 아, 근데 형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이번에도 감스 형, 아, 감스가 아니고. 목염이 오나? 아, 진짜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아, 괜찮아요. 예. 이런 거 원데이도 투데이도 아닌데요, 뭐. 진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오랜만에. GP? 오랜만에 컨텐츠 한번 망해봐가지고. 예. 너무 무리수를 최곤? 아 근데 이거 지연이? 진짜 저기 그 뭐냐 대세? 주자 아닌데 주자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을까봐
예, 네,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 카톡 보여줬잖아. 근데 저번에 도아랑 같이 기훈이 생일 가지 않았었나? 그새 또 생일이가. 주작인 신목일이 온대. 그 있으면 형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신목이 진짜 주작이었는데 어. 아 근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나 신정을 열연 펼쳤는데 와 거의 최민식 기분이었는데 진짜. 그리고 본인 하나 아셔야 될 게 네. 전 오늘 밤에 PT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여기 온다고 못 갔거든요. 저도 운동. 그 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혜원님 카톡 왔네. 아윤이 온다고 진짜? 네? 안 와? 어. 야 나랑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어, 없지. 김봉준 참회의 날. 4.4 시청자 2만 5천 명 농락사건. 아니 민창 가서 제 PD 선생님한테 가셔도 됩니다. 예. 아니 뭐라고? 네 진짜 빡세겠네. 4월 4일 시청자 2만 5천 명 망준이 주막 주작 존망 연기 대참사 사건. 너무 기기로 가세요. 염코 식목일 나온다 그랬다고? 아! 아! 내일 도와주고! 침침이 시간은 또 따라군요! 아! 아니 내일로 통초도 괜찮지 않나? 안 되겠지? 우성이 온다고? 아 그런 거 없었어? 는 드립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72시간 다시. 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방송 언제 켜요? 그거 공식 방송? 9시 반이야. 시작 시간은. 예? 아침 9시 반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예. 아. 4시간 동안 남으시고요? 네네네. 존나 힘들다 이거 진짜. 같아요. 나 작년에 해봤잖아. 존나 힘들어 진짜. 전 작년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씹는 척만 한다고.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거예요? 나무 실하냐 BJ 나무 심기 연장? 네. 좌측이 저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마신다고요? 너. 아 상금도 걸렸기 때문에. 죄송한데 작년에도 비 왔었거든요?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비 왔었어. 비 옷 입고 진행했었어요 여러분들. 어. 아 형 근데 갔다 오면 몸살 날 거지? 아 가뿐이다. 채팅창 존나 웃기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훈아 네. 넌 역시 일단... 봉쪽이야.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결론 난 것 같고 일단 저는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보쌈이거든요. 배고파 뒤질 것 같으니까 보쌈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